안녕하세요. 하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기 보면 바로 수성시장이라고 적혀있죠. 도시철도 3호선 수성시장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수성시장역 앞에는 여기 수성시장 내거리 버스 정류장이랑 같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수성시장역 앞에 병원이 입점된 구물상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수익률도 한 4%대 나오고 꽤나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전체가 일단 메디컬타워입니다. 바로 수성시장역 앞쪽에 위치한 이 건물인데요. 오늘 건물은 건물 전체가 거의 뭐 병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원실도 있고 진료실도 있고요. 그리고 1층에는 뭐 약국이라든지 카페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제 하나 둘씩 뭐 세를 놓고 있는 단계이긴 하고요. 오늘 이 매물은 바로 여기 건물 뒤쪽으로는 이제 주거지, 그리고 건물 밑에 쪽에는 수성시장, 그리고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성시장역을 이용을 하시려면 이 건물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 하나 둘씩 계속 이런 통상가, 메디컬 타워 등등 대형 상가들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보다도 주변에 이제 분양되고 있는 시세보다도 가격도 일단 이렇게 저렴하고요. 그리고 현재 매도인분이 자기가 이제 지금 자금 사정상 내놓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병원이 입점된 상가를 내놓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병원도 기본 5년 계약으로 작년에 계약이 되어서 5년 계약이 임차가 되어 있는데요. 뭐 앞으로 뭐 1년은 지났다 해도 4년 정도는 뭐 편안하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을 한 4%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내용입니다. 우선 이 내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메디컬 타워에 대한 대지가 1048제곱미터이고요. 건물은 9800제곱미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양상가는 계약 면적이 약 65.5평이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면적이 39.8평, 약 40평의 분양상가입니다. 21년 6월 18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 주차는 약 건물 내에 88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구무상가 매매가 7억 5천에 나와 있고요. 현재 임차는 보증금 5천에 월 28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수 가격 7억에 인수가 가능하고, 대출은 없이 7억 인수하셔서 280만원 수익률 계산해보니까 4.8% 수익률 나오는 상가입니다. 자, 오늘 상가 내용은 이렇고요. 제가 위에 올라가 봤다 왔는데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진료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카메라를 들이밀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여기 복도, 1층 복도 구조를 한번 비춰봐 드리고, 지하 1층, 뭐 지하 2층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현재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구분 상가가, 여기가 이제 메인 진료실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입원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차되어 있는 것은 진료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바로 여기 수성시장 보이는 코너변에 위치한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1층 이제 엘리베이터는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타고 일단 지하 1층 주차장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일단 지하 주차장 지하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시면 오늘 건물은 13층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1층부터 13층, 지하 2층 제외를 했어요. 현재 10층, 11층, 12층은 이제 공실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의원과 뭐 정형외과, 수술실, 입원실들이 있는 메디컬 타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여기 상가는 수성시장역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 전면쪽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상가보다는 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수익률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오늘 건물 나와서 한번 보시고 수익률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근데 주인분 매도인 사정에 의해서 나온 매물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 있을 거예요. 손해보고 파는 매물이니까 어느 때 기회 한번 잡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1층은 이렇게 되고 있고, 2층은 이제 타워 주차 형식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1층 주차장 이렇게 비켜서 지하 2층 내려가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주차장 상태입니다. 자, 다시 건물 1층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바로 여기 대로변에 위치하고 소성시장 역 앞에, 터미널 역 앞에 위치한 상가 소개시켜 봐드렸고요. 오늘 건물 뭐 인수 가격 부분이 좀 부담이시다 하시면 대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대출은 제외하고 대출 없이 수익률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대출 부분도 제가 충분히 연결을 시켜 봐 드릴 수 있고, 인수할 수 있는 부담도 최대한 줄여 봐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한번 문의를 주십시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